지난달 초 프랜차이즈형 헬스장에 560만 원을 내고 PT 이용권 100회를 추가 등록한 강모 씨. 약 2주 뒤에 헬스장으로부터 당분간 PT 수업이 어렵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헬스장을 찾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당장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 액은 한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금액은 그 정도 되고요.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일주일 뒤에 가니까 약관에 보면 90일이라고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불 약정서를 써준 고객들조차도 뭐 수개월 동안 환불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강 씨가 거금을 내고 PT를 추가 결제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존에 등록한 PT 이용권이 70회가량 남아있었지만 헬스장 측에서 트레이너를 교체하지 않는 조건으로 장기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는 겁니다. 트레이너 배정이 뭐 랜덤으로 된다라는 뭐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만약에 추가 결제를 하면 기존 선생님 좀 유지해주겠다라고 해서 뭐 사실 일반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약 70회가 남은 상태에서 100회를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헬스장 측은 이달 초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폐업 사실과 함께 환불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강 씨와 같은 피해자는 인천 삼산 지점에만 수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8개 지점을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헬스장에서 일하던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 대표가 경영난을 이유로 수개월간 급여 지급을 미뤄왔는데 폐업 사실조차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간이대 지급금을 신청을 하면서 다른 지점이 매각이 되면은 그때 이제 밀린 급여를 주겠다. 회원들 수업은 급여 못 받았다고 지금 멈추지 말고 회원들 잘 달래줘 가면서 그냥 계속 5월, 6월에도 그냥 계속 수업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갑자기 저희랑 얘기도 없이 회원들한테 문자로 폐업을 한다.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피해자들은 해당 헬스장 대표 전모 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헬스장 명의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돌려놓았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해버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송에 이기더라도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현재 해당 사건은 일산 동부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단기간 단위로 이용권을 결제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헬스장 폐업 시 할부 항변권을 통해 할부급 지급을 중지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